자, 지난 시간에 7과 문법 조금 하다가 끊겨서 계속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과의 문법 두 가지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스와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두 가지입니다. 뭐 일단 보통 문법이 두 가지일 때 하나는 조금 쉬운 거, 하나는 조금 어려운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둘다 조금 어려운 축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설명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에서 빠진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소유격 관계사가 앞으로 가야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빠졌었어요. 자, 뭔 소리 하는 거냐?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I have a bike, my brother broke its wheels.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 일단 우리말로 먼저 생각한다 했죠. 늘두 문장 관계사 파트에서 두 문장을 한 문장을 만들 때 각각을 해석하고 한 문장이 되었을 때 어떤 문장이 만들어지는지를 해석으로 먼저 접근합니다. 일단 I have a bike는 나는 뭐 자전거가 뭐 영어스럽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문장과 그 다음에 My brother broke its wheels. 나의 뭐 형이라 할게요. 형이 그것의 바퀴를 뭐 했다? 부쉈다. 오케이. 나에겐 자전거가 있는데 형이 자전거를 부쉈어. 오케이. 그러면 이두 문장 한 문장으로 우리말로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문장이 한 문장이면 나는 어떤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 나의 형이 바퀴를 부순 이런 문장이 되겠죠. 뭐 영어스럽게 해석을 썼습니다. 나는 형이 자전거 바퀴를 부서뜨린 뭐 그러니까 자전거가 있는데 형이 부서뜨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두 문장 중에서 그럼 이제 영어로 접근합니다. 이두 문장 중에서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간 문장 형용사 절이 된다고 하죠. 형용사 절이 된 문장은 바로 이 문장이니까 얘가 꾸미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표시하는 이 속에 관계사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첫 번째 단계 반복된 것을 찾는다 했습니다. 반복된 것이 관계사가 연결시켜주는 다리니까 얘하고 얘가 반복되고 있죠? 바이크하고 이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뭐로 바뀌겠다?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하겠어요? 라는 뜻의 후스로 바뀐단 말이죠. 그리고 얘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요렇게 위치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얘만 이렇게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틀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유격 관계사가 뒤에 덩어리를 이루어서 뒤에 있는 명사와 한꺼번에 이렇게 위치를 이동해야 되는 얘가 바로 이러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I have a bike whose wheels my brother broke. 그래서 두 문장 하나로 합치면 이렇게 어떤 문장이 만들어진다? I have a bike whose wheels my brother broke.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관계사를 설명할 때 이전에 여러분들 관계사 파트 끝냈을 때 그때도 뒤에 있던 게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고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무슨 품사가 와야 됩니까? 명사가 와줘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안녕하세요. 잘못 만드는 것처럼 다시 뒤로 되돌려서 이 녀석만 이렇게 위치를 이동하게 되면 선생님 후스 뒤에 명사 있는데요. 저 그러니까 그것의 바퀴죠. 그것의 바퀴. 그러니까 이두 녀석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후스만 이렇게 앞에 있으면 안 되고 이게 같이 이 위치에 있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제대로 한 문장으로 바꾼 문장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I have a bike whose wheels my brother broke.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의 뜻이 나는 형이 바퀴를 부서뜨린 자전거를 가지고 나에게는 형이 바퀴를 부서뜨린 자전거를 갖고 있다 해서 이렇게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뭘 이루고 있다? 이렇게 뒤에 명사와 원래 위치에 있던 이 녀석과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얘가 한꺼번에 위치를 이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예가 있느냐. 자, 선행사가 문장의 앞쪽에 있을 때, 선행사가 문장의 앞쪽에 있을 때 관계사들이 문장의 중간에 삽입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일단 The building is mine, its gate is very awesome. 뭐 이런 문장인데요. 뭐 일단 해석을 해보면 그 문장하고 그것의 대문은 매우 이런 문장이죠. 그 건물은 나의 것이다. 그것의 대문은 매우 멋지다. 라는 두 문장을 우리말로 먼저 접근한다 했죠.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들면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반복된 거 더 빌딩하고 it가 반복되고 있죠. 그럼 얘가 소유격 관계대명사인 whose로 바뀌겠죠. 그리고 얘가 꾸미러 들어갈 준비가 된 거죠. 그러면 이 두 문장이 한 문장 됐을 때 이 녀석이 mine 뒤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를 만들 때 자꾸 보면 뭐 관계대명사 만들어갖고 제일 끝에 가서 자꾸 붙기 때문에 여기다가 mine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잘못을 저지르는데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 녀석은 어디 가서 붙어야 되느냐 하면 The building whose gate is very awesome is mine. 이렇게 해야지. 대문이 매우 멋진 그 건물은 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행사가 주어의 위치에 이렇게 있을 때는 관계사절이 삐집고 들어가서 이 위치에 그러니까 선행사 뒤에 가서 이렇게 붙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of which가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of which가 사용되는 경우 뭐 하나 더 해보면 the building is mine, he designed its gate. 이것도 마찬가지 보면 이것도 해석 아 일단 이거 of which가 사용되는 경우 설명하기 전에 이것도 한번 더 해보면요, 일단 the building is mine은 똑같으니까 해석은 똑같겠죠. 그 건물은 나의 것이다. 직업물이라고 되게 자랑하네. 그가 그것의 이런 문장이죠. 그 건물은 나의 것이다. 그가 그것의 대문을 그 건물의 대문을 디자인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두 문장을 우리말로 먼저 합치면 그것이 들어가면 어색하죠. 그가 대문을 디자인한 그 건물은 나의 것이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왜 해보느냐. 관계사, 얘가 관계사 절로 바뀌겠죠. 꾸미러 들어갈 거니까. 얘가 관계사 절이 될 건데, 관계대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랑 같이 이동해야 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선행사가 문장의 앞쪽에 있기 때문에 문장의 중간에 삽입되는 걸 한꺼번에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반복된 거, 그 건물하고 그것의, 얘하고 얘하고 반복된 거니까 이 녀석이 소유격이니까 주격도 아니고 목적격도 아니고 그것의 라는 소유격이니까 위치도 아니고 후스로 바뀌겠죠. 그리고 얘만 앞으로 가면 안 되고요. 얘가 같이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합니다 라는 위치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선행사 뒤인 더 빌딩 뒤로 꾸며주는 말, 요게 건물이란 말을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가 대문을 디자인한 건물 되고 있으니까 이 녀석의 위치도 이 위치로 들어가줘야 되겠다. The building whose gate he designed is mine이 그가 대문을 디자인한 그 건물이 나의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서 한꺼번에 관계대명사가 소유격일 때 뒤에 반드시 뒤에 원래 위치에 있던 명사를 가지고 한꺼번에 이동한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이렇게 선행사가 앞에 있을 때는 문장의 중간에 삐집고 문장의 끝에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선행사 뒤로 위치를 가져야 된다는 거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of which가 사용되는 경우 the car is hers, the engine of the car is very powerful 이라는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보겠습니다. 일단 the car is hers는 뜻이 그 자동차는 그녀의 것이다 라는 문장이고요. the engine of the car is very powerful의 뜻은 그 차의 엔진은 매우 강력하다
라는 두 문장이죠. 그럼 두 문장을 먼저 우리말로 하나로 합치면 엔진이 말이죠. 엔진이 얘가 이제 뒤에 문장 The engine of the car is very powerful이 관계사절이 될 거니까 어떤 시처럼 어떤 차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어떤 차, 어떤 차는 차인데 어떤 차? 엔진이 매우 강력한 그 자동차는 그녀의 것이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꾸미러 들어갈 거니까 얘가 관계사절로 변할 거니까 이 속에 있던 뭔가를 어떤 단어를 관계대명사로 바꾸겠죠. 그럼 반복된 게 더카하고 여기에 있는 더카가 당연히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뭐로 바꾼다? 위치로 바꾸겠죠. 그러고 나서 이 오브 위치가 이 위치로 가서 선행사인 the car 뒤로 들어와서 the car of which the engine is very powerful is hers가 엔진이 매우 강력한 그 자동차는 그녀의 것이다고 이렇게 얼마든지 it 대신에 of which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of which 대신에 모두 쓸 수 있다. whose 하고 whose가 왔으면 my the book 이런 거 없잖아요. 이거 whose로 바뀌었을 때 조심해야 될 거는 my the book이 안 되듯이 my book 그냥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격 뒤에 관사라고 하죠. 관사. 소유격 뒤에 관사는 뭐 해야 된다? 생략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my the book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my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my a book, my the book 이런 거 안 되죠. 그냥 my book이라고 하죠. 이게 of which일 때는 of which the engine is very powerful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얘를 whose로 바뀌었을 때는 my the book이 my the engine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whose로 바꾼 경우에는 소유격 뒤에 관사는 생략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the car whose engine is very powerful is hers가 엔진이 매우 강력한 그 자동차는 그녀의 것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of which도 사용될 수 있는데 of which를 whose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이 좀 여기에는 이제 대충 설명이 대충이라기보다는 이제 종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이런 뭐 빠져 있는 부분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것들. 특히 덩어리를 이룬 건 지금 가만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네. 얘 같은 경우에 해놨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역할과 형태. 관계대명사 후스는 관계대명사절의 소유격을 대신한다. 그러니까 두 문장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 분문장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 선행사가 반복되죠. 선행사가 반복되는데 뒷문장에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였는데 앞에 어떤 남자가 한 명 나와. 어떤 남자가 한 명 나오는데 그게 마침표 찍고 나서 새로운 문장이 나오는데 얘가 얘는 뭐 어맨이라는 게 앞 문장에 있었다 싶다. 앞에 어맨이 있었는데 얘가 뒷문장으로 들어갈 때 he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him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로 들어간다? his로 반복되는 그런 경우죠. his. 여기 his 있죠. I have a friend. his로 들어가는 경우에 이 his를 who도 아니고 whom도 아니고 뭐로 바꿔야 된다? whose로 바꿔줘야지 된다라는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I have a friend. 나에겐 친구가 있고 his father is a pilot. 그의 아버지는 비행기 조종사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두 문장 하나로 합치면 나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다? 아버지가 비행기 조종사인 친구가 있다. 얘가 선행사죠. 얘가 선행사고 얘가 무슨 절이 될 예정이다? 관계사 절 어떤 시가 될 예정이죠. 나는 아빠가 조종사인 아빠가 조종사인 이 부분이 관계사 절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히스가 여기에 친구가 남자였나봐요. 친구가 남자였으니까 여기에 뒷문장에 들어갈 때 뒷문장에 he로 사용될 수도 있고 him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his로 사용됐으니까 who도 아니고 whom도 아니고 whose로 바뀌고 whose father is a pilot 이렇게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만들어졌다. 두 번째 얘는 뒤로 가있죠. 이렇게 Mr. Pitt met a girl. Pitt 씨가 어떤 여자애를 만났습니다. 그니까 he taught her brother. 그는 그녀의 남자 형제를 가르쳤다. Pete 씨가 여자애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 여자 아이의 브라더를 남자 형제를 가르쳤습니다. 오빠를 가르쳤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이 문장이
관계사절이 되어서 이 거를 꾸며 선행사인 거를 꾸며줄 건데 여기에 있는 거리 뒷문장으로 들어갈 때 she가 될 수도 있고 목적격인 her가 될 수도 있고 소유격인 her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 소유격인 her가 됐죠. 그녀의 brother 뒤에 소유격의 특징은 뒤에 항상 뭐가 있다? 명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과정을 보면 후스로 바뀝니다. 후스로 바뀐 다음에 후스만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후스 브라더가 한꺼번에 앞으로 갔죠. 여기 뒤에 있던 후스 브라더가 히 앞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피트씨는 좀 뭐 했던 저 오빠를 그가 가르쳤던 여기에 히는 미스터 피트겠죠. 피트씨가 가르쳤던 여자아이를 만났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녀의 오빠를 피트 씨가 가르쳤던 소녀, 얘가 선행사가 된 거고요. 만났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he is sitting next to a man. 그녀가 어떤 남자 옆에 앉아 있습니다. 이 남자가 뒷문장에 들어갈 때 he가 될 수도 있고 him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긴 his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His hair is blonde. blonde 하면 금발인 이란 형용사입니다. 그녀가 어떤 남자 옆에 앉아있고 그 남자의 머리카락이 금발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녀는 머리가 금발인 남자 옆에 앉아있다. 얘가 형용사 절이 되고 그걸 보고 관계사 절이라고 하죠. 어떤 시가 되고 있다. 어떤 남자 머리가 금발인 남자. 그래서 히스가 후스 헤어로 바뀌고 있고 선행사인 어맨 뒤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들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쓰임은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스는 주로 사람인 성행사와 함께 쓰이기도 하지만 뭐 써야 할 자리를 얘기하고 있냐. 지금부터 of which를 써야 할 자리에 뭘 쓸 수도 있다? of which를 써야 할 자리에 후스를 대신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ngela is my best friend. Her mother is a famous writer. 그래서 두 문장 해석하면 일단 해석을 써드릴까요? 오케이. 그래서 뭐 자, Angela is my best friend. Angela 나의 베프야. 그녀의 어머니는 유명한 작가다. 라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치면 얘를 어떤 시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야지 한 문장이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어떤 시에 어울리게 만들면 엔젤라는 어머니가 유명한 작가인 나의 가장 친한 친구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엔젤라는 그녀의 어머니가 유명한 작가인 나의 가장 친한 친구다. 이렇게 되겠죠? 엔젤라는 어머니께서 유명한 작가인 나의 가장 친한 친구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Angela is my best friend. Her mother is a famous writer. 그래서 여기에 my best friend 하고 her가 my best friend가 뒷문장으로 들어갈 때 she가 될 수도 있고 그녀를이 될 수도 있고 그녀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녀의로 들어갔죠. 그래서 얘가 후스로 이렇게 바뀌고 있고 후스로 바뀐 다음에 Angela, whose mother is a famous writer. 아 여기는 선행사를 뭐로 봤냐면 Angela로 봤네요. 뭐 여기 어차피 같은 사람이니까 선행사를 Angela로 볼 수도 있죠. Angela, whose mother is a famous writer, is my best friend.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쉼표가 있으니까 여기에 쉼표가 있으니까 얘를 보고 관계대명사 중에서 종류가 뭡니까? 무슨 적용법이다? 계속적 용법이죠. 이건 한정적 용법이 아니고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로 사용된 건죠. Angela, whose mother is a famous writer? Angela는 어머니께서 유명한 작가인데 계속해서 가라 했죠. Angela는 어머니께서 유명한 작가인데 나의 가장 친한 친구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James wants to buy a car. James는 차를 사고 싶어 한답니다. Its top can be opened. 그것의 뚜껑이 뭐 될 수 있다? 지붕이 열릴 수 있다 라는 뜻이죠. 원래대로 하면 its top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원래 뭐였냐면 이게 원래 자동차가 사물이니까 the top of the car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의
지붕, the top of the car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James wants to buy a car. The top of the car can be opened.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It's top이 아니고 the top of the car can be opened. 그러면 a car하고 the car가 반복됐으니까 얘 대신에 the car 대신에 which를 쓰겠죠? 그럼 which 앞에 of which가 있으니까 얘가 한꺼번에 of which the top can be opened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더가 없어지고 of which 대신에 whose top 이렇게 된거죠. whose top can be opened. 뚜껑이 열릴 수 있는 top이 can be opened 되어질 수 있는 얘가 선행사죠. 카가 사고 싶어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of which를 쓸 수 있는데 of which 대신에 whose를 요즘은 많이 쓴다. of which 쓰는 사람들 별로 없어지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도 계속해서 사물이 선행사입니다. 사물. My friends and I went to a restaurant. 내 친구들과 내가 식당에 갔고 그 다음에 식당의죠. 식당의 음식이 매우 신선했다. 원래 it's food라고 해서 안되고 어떻게 써야 되냐면 그 식당의 음식이니까 어떻게 했겠다. The food of the restaurant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원래는 I my friends and I went to a restaurant and the food of the restaurant was fresh. 식당의 음식이니까 원래는 이렇게 사물의 소유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 얘하고 얘가 반복되니까 얘 대신에 이제 뭘 쓸 수 있고 which를 쓸 수 있고 of which food 였는데 of which the food 였는데 of which 자리에 whose를 쓰고 whose food was very fresh 해서 내 친구 나는 음식이 매우 신선했던 식당으로 갔다. 얘가 계속해서 꾸밈을 받고 있는 이렇게 표시한 걸 보고 관계사라 하고 관계사 앞에 있는 명사를 보고 선행사라 하죠. 음식이 신선했던 식당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팝키즈 좀 이따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오케이, 오늘 결석생은 풀어서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미리 먼저 정리해보면 일단 이 문법의 제목이 뭡니까? 이 문법의 제목이 가정법 과거인 이유는 뭐죠? 사용되는 동사가 동사 또는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동사 또는 조동사가 조동사의 형태가 무슨 형태이기 때문이다? 과거 형태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오케이. 주의사항은 과정법 과거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절대로 절대로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동사나 조동사의 형태는 전부 다 과거 형태를 사용하지만 내용은 절대로 과거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뭐에 대한 얘기하는 거다? 내용은 현재 또는 미래에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쓰는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먼저 내용부터 먼저 접근하면 뭐 내가 새라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언제 새라면 현재 또는 미래에 새라면 내가 너에게 뭐 할 수 있을 텐데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점점점 우리가 가정법 과거를 공부할 때 문법적 해석으로 문법에 맞춘 해석으로 이렇게 점점점 뭐뭐 할 텐데 점점점 하는 게 나는 이 표현이 가정법 과거인 거 알고 있어요 라고 티내는 방법이라 했죠. 자, 근데 이 속에 숨어있는 속마음을 지금부터 관로 안에 쓸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문법적으로 직설법 무슨 시제 현재라고 얘기했죠. 직설법 현재로 실제 얘기를 하면 내가
제가 언제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뭐 할 수가 없다? 날아갈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사실이에요. 이런 식으로 똑같 이 얘기나 똑같은 거 내가 새가 아니라서 내가 너한테 날아갈 수가 없어 라는 말이나 내가 현재 새라면 내가 현재 너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얘기나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가정법 과거라고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표현에서 여기 좀 더 얘기하면 오케이. 그리고 무슨 동사의 경우에는 be 동사의 경우에는 be 동사의 경우에는 was가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were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란 말을 왜 하느냐? 요즘은 가끔씩 뭐 i가 아닌 경우 i 그러니까 if 뭐 if i 같은 경우에 if i was는 안 씁니다. if i were 쓰는 게 원칙인데 근데 if he were 원래는 if 만약에 뭐 그 남자 여기에 만약 그가 새라면 그가 뭐 그녀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이런 거 할 때 if he were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그런 자리에 if he was를 하기도 합니다. 가정법 과거인데. 그러니까 원칙은 was가 아닌 were를 사용해야 되는데 근데 he나 she 이런 것이 가정법의 주어로 있을 때는 was를 쓰기도 한다 라는 것이 요즘 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마 뭐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은 아마 이렇게 were를 써야 된다라고 아마 가르치셨을 거예요. 여기 지나간 학교에서 끝났죠? 여기에 뭐 was를 쓰기도 한다 이런 얘기 하는 선생님이 있던가요? 뭐 있으면 뭐 최신 문법을 반영해서 하는 거고요. 만약에 아니고 were를 써야 된다 이러면 옛날 방식대로 그냥 가르친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이제 영어로 하면 만약 내가 새라면 이란 표현을 if I was가 아니고 were a bird 뭐 많이 봤던 문장이죠. 그 다음에 can의 과거형 조동사 과거형 쓴다 했죠. 내가 현재 날아갈 수 있다는 I can fly to you인데 이렇게 하면 틀리죠. 그래서 조동사 같은 경우 과거형 써서 I could fly to you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 내용은 똑같은 내용 직설법 지금 관로 아래 직설법 현재 쓰겠죠. 그래서 내가 언제 새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새가 아니기 때문이죠. I am not a bird라고 분명히 이렇게 현재 시제 쓰고 있죠. 여기 not이 없었으니까 여기 not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내가 현재 새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쓴 거죠. Because I'm not a bird. 그 다음에 I can't fly to you. 이거 하고 그러니까 이 직설법 현재하고 이 가정법 과거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다.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느냐. 이 문장을 보고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라는 문장을 보고 이 문장을 서술형 문제로 써라 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거꾸로 이 문장을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쓸 줄 아니 라고 물어보는 두 가지 문제 여러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가정법 과거였고요. 여기에 이제 뭐가 붙냐 하면은 가정법 과거 중에서도 무슨 가정법 과거 I wish 가정법 과거도 있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I wish 뒤에 어떤 과거 동사가 나옵니다. 어떤 과거 형태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은 I wish 가정법 과거인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쓰는 거냐.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뭐 하기를 현재 뭐 하기를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거죠. 뭐 내가 현재 바란다. 뭐 내가 뭐이기를 뭐 또 뭐 쉬운 거 할게요. 내가 아이씨 뭐 똑같은 거 너무 똑같은 거 말고 내가 현재 바라는 내가 뭐 어 뭐 이런 거 내가 저 내가 지금 1학년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똑같이 자 가능성 있는 겁니까? 아이비 가정법 과거는 언제 불가능한 걸 얘기한다. 현재 또는 미래에 불가능한 걸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1학년 됐으면 좋겠어.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관로를 하면 이제 IBC 가정법 과거니까 직설법 무슨 시제 현재로 바꾸면 내가 뭐 한다 유감스럽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유감스럽다. 내가 언제 뭐가 아니라서 내가 지금 1학년이
아니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직설법 현재죠. 그러면 I wish 가정법 과거의 규칙대로 여기에 똑같이 어떤 여기에 대시 생략수 완벽한 문장이 뒤에 나오니까 완벽한 문장을 끄고 나오는 대시 있을 수도 있고 목적어로 사용됐으니까 생략해도 됩니다. 대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어쨌든 여기에 동사의 형태가 과거로 되어 있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1학년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표현은 I wish 가정법에 따르면 I wish 뭐 that I were in the first grade.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I wish I were in the first grade의 뜻이 내가 언제 바라는, 여기에 시제는 현재니까 내가 현재 바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형태는 과거로 보이지만 과거에 1학년이었기를 바란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1학년이 될 수가 없는데 현재 1학년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 했죠. 그러면 이걸 직설법으로 똑같은 내용이 뭐냐, 내가 유감스럽다, I am sorry나 I regret 같은 거 쓴다 했죠. I am sorry 또는 I regret 한 다음에 또 똑같은 완벽한 문장 잡아본 that I am not in the first grade 하고 똑같은 내용이다. 내가 유감스럽습니다. 뭐 I regret 해도 되고 I am sorry 해도 된다 했습니다. 내가 유감스럽습니다. 내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내가 언제 뭐가 아니라서 현재 1학년이 아니라서 뭐 유감스럽습니다라는 얘기는 나는 바란다. 내가 현재 1학년이기를. 됐습니까? 여기에 과거형이 있다고 해서 절대 과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재 불가능한 얘기를 할 때 쓰는 게 가정법 과거다. 뭐 이런 얘기들 했었죠. 이외에도 뭐 복합가정법이라든지 가정법 과거 완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후회할 때 뭐 이런 것들도 했었는데 여기서는 가정법 과거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했던 대로 내가 너라면 그에게 사탕을 줄 이렇게 해석 안 하기로 했죠. 그에게 사탕을 줄 텐데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내가 이게 가정법 과거적 표현이라는 걸 안다라는 사실을 티내는 거라 했죠. 그래서 여기에 절대로 was가 오면 안 된다는 문법적 규칙이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동사의 과거형, 조동사의 would는 will의 과거형이죠. 이게 원래 형태고 이게 will의 과거형이 would죠. 그러니까 will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 똑같이 여기에 뭐 am이 안 되듯이 이런 거 안 되고요. if I am you 안 되고요. if I was you도 안 되고요. if I were you가 내가 언제 너라면 현재 너라면 이 말입니다.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형태는 동사와 과거지만 내가 현재 너라면 I would give him sweets. 나는 그에게 사탕을 줄 텐데 점점점 이런 뜻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험에서 만나봤겠지만 이렇게 if절이 문장의 앞쪽에 와서 뒤에 중간에 이렇게 쉼표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if절이 얼마든지 이렇게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if절은 부사절이고요. if가 끌고 다니는 부분 부사절이죠. if I were you 부분이 부사절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주절이죠. 주절. I would give him sweets. It would be great. 이 부분이 주절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두 번째 문장처럼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처럼 부사절이 나오고 주절이 나올 수도 있지만 주절이 먼저 나오고 부사절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 주절이 먼저 나온 겁니다. It would be great. 뭐 할 텐데 멋질 텐데 이 말이죠. 좋을 텐데 great 할 텐데 한 다음에 이제 가정법 if 가정법 부분 if there were a man 분명히 a man은 안만 길어봤자 he인데 was 써야 될 것 같은데 안 썼단 말입니다. if there were a man 만약 뭐 한다면 사람이 있다면 남자가 있다면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 as wise as verbal in our country 우리나라에 verbal만큼 현명한 남자가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런데 있다 없다? 없다. 언제 없다? 현재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저 위에 이 표현도 직설법으로 바꾸면 it isn't 여기 not 없죠? not 없죠? 그리고 가정법 과거니까 무슨 시제? 무슨 시제? 현재 시제인데 여기 not이 없었으니까 여기 not이 들어간 거죠. it isn't great. 어떻지가 않다? 좋지가 않다. because there 한 다음에 얘는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there 자,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라 했죠. 여기 not 없으니까 there
isn't a man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 쭉 쓰면 되겠죠. It isn't great. 아, 좋지가 않아. 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밑에 쓴 거 It isn't great because there isn't a man as wise as Bobo in our country가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직설법 현재라 그러고 직설법 현재는 이렇게 가정법 과거로 바꿔 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설명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쓰임 가정법 과거의 쓰임은 오케이. 자, 이 말로 시작하네요. 단순 조건절. 자, 단순 조건절 여러분들 이미 배웠죠? 단순 조건절이란 뭘 얘기하는 거냐? 또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단순 조건절. 단순 조건절을 왜 얘기하느냐? 단순 조건절하고 가정법의 공통점이 다 얘나 얘가 사용되기 때문이죠. 자, 단순 조건절은 일단 내용으로 먼저 보면 친구들과 축구를 하지 않을 텐데요. 않을 것이다예요. 않을 텐데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 배웠습니다.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 나는 친구들과 축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은 가정법이 아니고 가정법처럼 if를 사용해서 이 부분을 표현할 텐데 이런 걸 보고는 가정법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단 말이야. 가정법은 가능성이 없는 거 0%였는데 조건절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했었느냐. If it rains tomorrow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I wouldn't가 아니고 I will not play soccer with my friends 이렇게 하는 거죠. 조심해야 될 게 뭐였냐. 이때 단순 조건절 설명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절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하지 말라 라고 했던 그 문법이 단순 조건절이죠. 어, 선생님 내일 있을 일인데 왜 will 넣으면 안 돼요? 자, 만약 뭐 만약 라면에는 will 넣지 말라 그랬죠. 그럼 선생님 알겠어요. will 넣지 말라 그랬으니까 will 뺄게요 이러면서 뭐만 해도 안 된다? 얘만 빼도 안 된다 했죠.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했으니까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 했으니까 it과 어울리는 rain이란 동사를 does가 들어있는 rains 형태로 꼭 해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걸 보고 단순 조건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보고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 would not이 아니고 will not이죠. 됐습니까? 그런데 자, 이 부분 뭐 만약 지금 비가 내린다면 나는 거기 가지 않아도 될 텐데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지금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안 내리는 거예요? 안 내리는 거죠.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데 했습니까?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은 어떻게 되느냐. 이 표현이 내용이 지금 아닌 걸 기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표현은 조건절이 아니고 이런 표현할 때 쓰는 문법 제목이보다 가정법 과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표현은 됐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인데 비가 내린다면 거기 안 가도 될 텐데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지금 비가 언제 내리지 않기 때문에 현재 내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거기 가야 한다 라는 내용이 똑같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가정법 과거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if it 한 다음에 동사의 형태는 rained now. 선생님 now가 있는데 이거 왜 이게 왔습니까? 어, 이거 가정법 과거 써야 되잖아. 이게 지금 형태는 동사의 과거형이지만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데 내린다면 이런 얘기를 이건 가정법 과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I will not go there 가 아니고 I would not go there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는 will이 사용됐는데 얘는 가정법 과거니까 will의 과거에 would가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걸 사실대로 얘기하면 언제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럼 지금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Because it isn't
raining now.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I would not go there 라는 가정법 과거는 I will go there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내용과 사실이 아닌 내용 속에 사실인 내용이 숨어 있는 문장을 보고는 가정법이라고 하고요. 그게 아니고 뭐 이렇다면 이럴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는 거 이런 걸 보고는 조건절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이런 건 이미 지나간 문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작이렇게 단순 조건절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을 표현하는 반면 내일 비가 내린다면 나는 저 친구들과 축구 안 할 거다. 반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상황과 반대되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을 상상해서 가져갈 때 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단순 조건절이 먼저 이건 단순 조건절입니다. If it is fine, 언제 날씨가 좋다면 현재 또는 미래 날씨가 좋다면 we'll go hiking. 우리는 뭐 할 것이다? So, 하이킹 하러 갈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죠. 근데 if it were fine, 과거에 날씨가 좋았다면이 아닙니다. 현재 날씨가 좋다면인데 지금 날씨 좋아 안 좋아? 안 좋단 말이에요. 날씨가 안 좋은데 좋다면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날씨가 좋을 수도 있고 위에 거는 조건 단순 조건은 날씨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좋으면 하이킹 갈 거라고 얘기한 거고 이건 날씨가 안 좋은데 안 좋은 상황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날씨가 좋으면 우리가 뭐 할 텐데 우리는 하이킹 하러 갈 텐데 점점점이라 했죠. 점점점 됐습니까? 그러면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이 if it were fine we would go hiking 속에는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Because it isn't fine we will not go hiking. 이 Because it isn't fine, we will not go hiking 하고 If it were fine, we would go hiking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바램을 표현한 거고 하나는 너무너무 재미없게 사실대로 얘기한 겁니다.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이킹 안 갈 거야. 날씨가 좋으면 갈 텐데. 됐습니까? 그래서 직설법 현재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가정법 과거로 바꿔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형태와 의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형태. 가정법 과거는 if I were a bird 이렇게 해줘. If I were a bird, I could. can의 과거형이죠. can의 과거형. could fly to you. If I were a bird, 동사의 과거형 썼죠. could, 조동사의 과거형 썼죠. 이렇게 쓰인다. 그리고 if 전에 be 동사를 쓰는 경우에는 주어의 인칭이나 수와 관계없이 were를 쓰지만 원래는 were를 써야 하지만 요즘에 he나 she나 it이 주어로 사용됐을 때는 was를 쓴 경우도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확한 문법은 그거고요. 네, 여러분도 아마 were를 써야 된다고 배울 거고요. 형태상으로는 과거에 그러니까 형태는 뭐지만 과거지만 내용은 현재인데 가능성 0%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다.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점점점 이렇게 현재 시제로 해석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 시제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현재 또는 미래에 뭐뭐 할 텐데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if I were 19 내가 몇 살이라면 19살이라면 언제 19살이라면 현재 19살이라면 I could watch the movie 나는 그 영화를 볼 수 있을 텐데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 19금 적혀있는 영화를 볼 수 있을 텐데 그럼 이걸 직설법으로 바꿨으면 뭐예요? 직설법은 그러니까 내가 19살이라면 그 영화를 볼 수 있을 텐데 라는 말을 직설법 현재로 바꾸면 우리말 해석이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내가 언제? 현재 19살이기 때문에 19살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영화를 언제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나는 현재 그 영화를 볼 수 없다 라는 그러니까 If I were 19 I could watch the movie는 내가 19살이면 그 영화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내가 19살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영화를 볼 수 없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Because I'm not 19. 현재 아니기 때문에 나는 현재 그 영화를 볼 수가 없다. I can't watch the movie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Because I am not 19. 여기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 현재 시제. 자, 가정법에는 not이 하나도 없었어. 여기에 were not도 아니고 여기 could not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거꾸로 전부 다 뭐가 들어가고 있다? 계속해서 not이 들어가고 있죠. I am not, I can't 이런 식으로 내가 현재 19살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현재 그 영화를 볼 수가 없는데 내가 현재 19살이라면 볼 수 있을 텐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if she had enough money 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she had enough money 이건 무슨 뜻이야? 그녀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단 얘기야 이거는. 그녀가 과거에 충분한 돈이 있었다죠 이건. 그쵸?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뭐야? 직설법 과거죠. 그쵸? 얘도 없고 얘도 없으니까 그녀에게는 언제 과거에 충분한 돈이 있었다야. 근데 얘를 어디다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런 데 집어넣으니까 그녀가 언제 충분한 돈이 있다면이 된 거야? 현재 충분한 돈이 있다면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가정법 과거에 조심해야 될 겁니다. 동사는 과거지만 현재 반대되는 걸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녀에게 현재 충분한 돈이 있다면 사실은 현재 충분한 돈이 없어. 근데 현재 충분한 돈이 있다면 she would buy the ring. 그녀가 뭐 할 텐데? 그 반지를 살 텐데. 점점점 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됐습니까? 그럼 사실대로 얘기하면 사실대로 쓰면 뭐예요? 그녀가 언제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에 현재 충분한 돈이 없어서 그녀는 살 것이다 안 살 것이다 그 반지를 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죠. 그녀에게 현재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녀는 현재 또는 미래에 그 반지를 사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현재 충분한 돈이 있다면 살 텐데. 그래서 그녀가 현재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에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Because she Because 그녀가 현재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에 현재 또는 미래에 사지 않을 것이다. Because she doesn't have enough money, she will not buy. 이 부분을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 위 문장에 not 하나도 없었죠. not을 다 넣었죠. 그러니까 거꾸로 반대되는 얘기한다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가정법 과거니까 직설법 무슨 시제? 현재 그리고 미래 시제가 사용되고 있죠. 됐습니까? 어? 가정법 과거 완료도 하네? 됐습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 사실이 아닌거? 과거의 사실이 아닌거였습니다. 과거의 사실이 아니고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거 너무 식상하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 말로 먼저 설명하면 아까 전에 가정법 과거는 언제 사실이 아닌 거였습니까?
그래서 현재 뭐뭐 한다면 현재 뭐뭐 할 텐데 점점점 이렇게 해서 간다 했었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고쳤으면 되겠죠. 가정부 과거 완료는 언제 언제 사실이 아닌 거 과거의 사실이 아니거나 뭐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에 대한 있는 것에 대한 표현이죠. 과거의 사실이 아니거나 과거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일에 대한 표현이 가정법 과거 완료고요. 그 다음에 형태들 기억나십니까? 뭐 일단 이거를 통해서 예문을 만들면서 형태를 이런 말을 이제 가정법 그러니까 내가 어제 일찍 자러 가지 않았으면 어제 숙제를 다 끝냈을 텐데 그러면 어제 일찍 자러 갔어 안 갔어? 자러 일찍 갔죠. 그래서 숙제를 어제 다 끝냈어 못 끝냈어? 어제 다 못 끝냈다. 그러니까 어제 일찍 자러 안 갔으면 숙제를 다 끝냈을 텐데 이거 전부 다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거죠. 과거에 여기에 어제 일찍 자러 갔더라면 이라고 했지만 자러 안 갔어. 됐습니까? 늦게 자러 갔... 아니 뭐야 일찍 자러 가버렸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어제 숙제를 끝냈어 못 끝냈어? 못 끝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직설법으로 일단 쓰면 내가 어제 뭐 했기 때문에 일찍 자러 가러라고 썼네요. 미안합니다. 자러 갔기 때문에 나는 이게 이번에는 직설법 뭡니까? 아까는 직설법 현재였고 이번에는 뭡니까? 직설법 과거가 되는 거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직설법 과거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일찍 자러 안 갔더라면 이란 표현 이제부터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는 어떻게 된다? If I hadn't gone to bed early 하면 되겠죠. If I hadn't gone to bed early 그 다음에 나는 끝낼 수 있었을 텐데 I could have 던 좋네요. could have finished 할게요. finished my homework. okay 뭐 yesterday 넣어줘야 되겠네요. 어제란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는 뭐 플러스 뭐? head 플러스 pp를 쓴단 말이죠. head 플러스 pp. 그 다음에 여기에 주절의 주절 부분 그러니까 가정법 부분 부사절 부분은 head 플러스 pp 쓰고요. 그 다음에 주절 부분은 뭐 쓴다? could have pp, should have pp.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뭘 쓴다? have pp를 쓴단 말이죠. have pp. 뭐 그 가정법 과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가정법 과거를 쓰면 내가 지금 일찍 자 이 표현은 가정법 과거입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형태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일찍 자러 간다면 나는 지금 행복할 텐데죠. 내가 지금 그럼 이거 직설법으로 쓰면 얘는 직설법 뭐가 된다? 직설법 현재가 될 거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일찍 자러 가지 않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가 직설법 현재인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일찍 자러 간다면 이란 표현은 if I if I went to bed early now 나는 행복할텐데 I would be happy.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이렇게 동사의 과거형 비동사면 were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 오죠. 이게 가정법 과거였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이렇게 동사의 과거형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동사의 원형이 와서 내가 지금 일찍 자러 간다면 난 지금 행복할 텐데 점점점 이게 가정법 과거였고요. 얘랑 비교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후회 같은 것들을 표현하겠는데
뭐 형태는 head 플러스 pp. 그 다음에 주절의 부분은 보면 얘는 이렇게 would be였는데 얘는 could have, would have, should have,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플러스 pp 이런 형태로 쓴다. 그 다음 얘도 직설법으로 바꿨으면 직설법은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직설법 과거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직설법 과거로 쓰면 자 얘는 이제 걸거치니까 없애고요. 직설법 과거 내가 어제 일찍 자러 갔기 때문에 나는 어제 숙제를 끝내지 못했다. 이건 여러분들 이미 배웠던 표현이죠? 그래서 because I 여기에 not 있죠? 그래서 이번엔 not을 빼야 되겠죠? 근데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제니까 because I 내가 어제 일찍 자러 갔기 때문에 라고 한 거죠. Because I went to bed early yesterday. 그 다음에 I 끝내지 못했다니까. I couldn't finish my homework.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과거죠. 직설법, 가정법 과거 관련 직설법 과거라니까. 이렇게 얘들의 형태가 과거형으로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였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건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거나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을 뭐 할 때 쓴다? 후회하며 얘기하고 싶을 때 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if I hadn't gone 했었죠. If I hadn't, 아까는 뭐 not이 있었기 때문에 뭐 hadn't를 쓸 수도 있죠. If I hadn't gone to bed early yesterday, I could have 동사의 pp형 finished를 쓰고 있죠. I could have finished my homework yesterday. 어제 끝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 형태가 if I had not gone to bed early yesterday, I could have finished my homework. 이렇게 표현한다. 오케이. 그래서 if we had caught the bus, 그래서 우리가 언제 버스를 탔다면 여기에 이렇게 생겼으니까 가정법 과거 관련이니까 내용은 뭐다? 과거에 버스를 탔다면 과거에 버스 탔어 안 탔어? 안 탔는데 탔다면 we would have pp 보이죠? would have arrived in time. 우리는 제 시간에 도착했을 텐데 점점점. 왜 자꾸 점이 하나인지 모르겠어. 됐습니까? 반드시 말줄임표 써야죠. 말줄임표를 왜 쓰냐? 뒤에 관로하고 할 말이 남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과거에 버스를 탔다면 제 시간에 도착했을 텐데 점점점. 사실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언제? 직설법 과거 씁니다. 우리가 언제? 과거에 버스를 탔어 안 탔어? 안 탔기 때문에 누구는? 우리는 언제?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에란 말, 과거에란 말 왜 자꾸 쓰냐? 과거 시제로 써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제 시간에 도착했다 못했다?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표현 if we had caught the bus we would have arrived in time은 똑같은 말이 뭐냐? because we여기에 not 없죠? 헤드쿼터 할 때 그러니까 이번 not 넣어야죠. didn't catch the bus죠. because we didn't catch the bus 우리가 그 버스를 안 탔기 때문에 우리가 도착하지 못했다. we 뭐 여기 would가 있지만 내용상 도착하지 못했다니까 we couldn't 동사 원형이죠. couldn't 뒤에 동사 원형이 arrive in time 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주고 because we didn't catch the bus we couldn't arrive in time 우리가 과거에 그 버스 안 타서 우리는 제시간에 도착할 수가 없었어를 보여주고 얘를 가정법을 바꾸면 우리가 과거에 탔었더라면 if we 자 과거니까 과거인데 not 있죠? 그쵸. 우리가 head plus pp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바뀌어? head caught로 바뀌고 있죠. if we had caught the bus 그 다음에 여기에 not 있으니까 일단 not 빼겠죠. 도착할 수 있었을 테니까 could
have PP라며. arrive at PP형, arrived in time. If we had caught the bus, we could have arrived in time. 이 직설법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야. 'Because we didn't catch the bus, we couldn't arrive in time.' 우리가 버스를 타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었다. 탔다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을 텐데. If we 여기 있죠. If we had caught the bus, 왜 이래 버벅거려? If we had caught the bus, we would have arrived in time. 이렇게 되어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과정법 하고 또 나옵니다. 여기부터 버벅거리느라 바쁘네. 좀 지우고요. 야, 내가 너무 빨리 클릭해서 못 따라오겠냐? 야, 좀 지워져라, 야. 잠깐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 네가 더 열심히 언제 했었더라면, 과거에 더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이죠. 네가 과거에 더 열심히 공부했다면 너는 언제, 너는 과거에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점점점. 직설법을 쓰면 네가 언제 뭐 했어 안 했어. 네가 언제 과거에 더 열심히 공부했어 안 했어. 더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는, 너는 언제 과거에 그 시험 합격할 수 있었어 없었어?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없었다 라는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죠. 네가 과거에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과거에 그 시험을 합격할 수 없었는데, 더 열심히 했어라면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형태가 if you had plus pp라 했죠. had caught and had studied harder, you could have pp라 했죠. you could have passed the exam. 그래서 직설법으로 하면 because you, 자 얘를 어떻게 봅니까? 여기에 not 있어 없어? not 없고, 그러니까 여긴 난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슨 시제를 해야 돼? 과거에 되니까 과거에 안 했었기 때문에 를 쓰면 you didn't study harder가 되는 거죠. Because you didn't study harder, 그 다음에 you 과거에 할 수 있었어 없었어? 통과할 수 없었으니까 you couldn't pass the exam. 이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Because you didn't study harder, you couldn't pass the exam. If you had studied harder, you could have passed the exam.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계속해서 직설법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직설법으로, 직설법 보면 가정법 만들고, 가정법 보면 직설법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팝퀴즈 풀어봅니다. 풀고 결석생은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1번은 쉬운 만큼 두 문장을 한번 분리해보세요.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문제 뭐예요? 댓글 whose hair is red is my cousin이죠. 이렇게 is가 연달아 나오면 애들이 되게 이상합니다. That girl whose hair is red, whose hair is red is my cousin이니까 되게 이상해 하는데, 얘는 뭐 문장의 구조를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뭐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은 머리가 어떤? 머리카락이 빨간 저 여자아이는, 얘가 선행사죠. 아까 얘기했던 머리가 빨간 저 여자아이는 나의 사촌이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고요. 이 문장을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That girl 하고 얘가 이제 빠져나가니까 여기 있던 뒷부분이 갖다 붙으면 되겠죠. That girl is my cousin. 저 여자애는 나의 사촌이야 라는 문장하고, 그 다음에 that girl, 얘가 뒷문장으로 들어갈 때 뭐가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 있는데, she가 될 수 있고 그녀를이 될 수 있고 그녀의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뭐가 된 겁니까?
그녀의 her hair is red.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친 거죠. Decor is my cousin. 저 여자애는 나의 사촌이야. 그녀의 머리카락은 빨간색이야.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니까 합치는 과정 얘가 whose로 바뀌고 그 다음에 that girl 뒤에 가서 that girl whose hair is red is my cousin 이렇게 된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look at the house whose roof is blue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뭘 봐라? 저 집을 봐라. 저 집은 저 집인데 어떤? 지붕이 파란 얘가 선행사죠. 지붕이 파란 그것의 지붕이 파란 집을 좀 보세요. 지붕이 파란 집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두 문장을 분리하면 Look at the house. 자, the house가 선행사니까 어차피 반복될 텐데 얘가 주격인 it으로 들어갈 수 있고 it is good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목적격인 I like it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소유격인 it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얘는 Its roof is blue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제 두 문제 다 쉽습니다. 엄청 쉬워요. 왜냐하면 소유격이 뒷문장에 다 어디에 있어? 주어 자리에 있죠. 뒤에 있더라도 얘를 끌고 와야 된다라는 거 설명했습니다. Look at the house. Its roof is blue를 합치다 보니까 the house가 it로 왔는데 it로 whose로 바꾸고 그 다음에 선행사 the house 뒤로 들어가죠. Look at the house whose roof is blu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팝 퀴즈 두 번째 빈칸에 관로안에 알맞은 형태로 쓰라고 했는데요. 1번 문장 완성되면 무슨 뜻이에요? 너는 어쩔 건데 이 말이죠. 너 어쩔 건데 이 말이죠. 너 어떻게 할 건데? If you're me가 뭔 뜻이? If you're me, 만약 네가 나라면, 만약 네가 나라면 이 문장 완전하게 해석하면, 만약 네가 나라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니라고 묻는 거죠. 만약 네가 나라면 어쩔 건데? 네가 내 입장이면 어쩔 건데? 그래서 if you what Would you do?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me?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 이 부분이 가정법 과거의 규칙대로 비동사의 과거형 중에 were 써야 되고 그 다음에 will 대신에 would 써야 된다. 너 어쩔 건데?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me? 그 다음에 계속해서 leave가 떠나다니까 우리가 더 일찍 떠난다면 we wouldn't have missed the train. 오케이. 그래서 설마 얘를 한 단어만 여기 썼진 않겠죠. 여기 보이죠? 됐습니까? We wouldn't have missed the train. 무슨 뜻이야 이거? We wouldn't have missed the train. We wouldn't have missed the train이 뭔 뜻이에요? We wouldn't have missed the train. 우리는 언제 과거에 무엇을 더 트레인을 뭐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we wouldn't have missed the train을 우리는 과거에 그 기차를 놓치지 않았을 텐데죠. 뭘 보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wouldn't have people니까 이거 문법적으로 가정법 과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과거가 아니고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쵸? 그러면 앞부분에 이제 if 부분이 이제 완성될 건데 여기에 이제 해석 먼저 쓰면 만약 우리가 더 일찍 뭐 했더라면 언제? 과거에 earlier 더 일찍 left 뭐 했더라면 만약 우리가 과거에 더 일찍 떠났다면 우리는 과거에 그 기차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leave의 형태는 if we had plus bp니까 if we had left earlier가 되는 거죠. If we had left earlier, we wouldn't have missed the train. 우리가 과거에 더 일찍 떠났다면 우리는 과거에 놓치지 않았을 텐데.
자, 이게 가정법하고 그럼 직설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해석부터 써볼까요? 해석부터 직설법으로 쓰면 우리가 언제 직설법 쓰면 지금부터 사실 있었던 그대로 우리가 언제 과거에 더 일찍 떠났어 안 떠났어 우리는 언제 과거에 그 기차 놓쳤어 안 놓쳤어 이걸 쓰란 말이죠. 그쵸? 그럼 우리가 과거에 더 일찍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Because we 여기 난 있습니까? 없으니까 여긴 난 넣어야 되겠죠. 무슨 시제에 난 넣는 거야. 그래서 뭐겠어요? Because we 'Because we didn't leave earlier'가 우리가 과거에 더 일찍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뜻이죠. Because we didn't leave earlier. 그 다음에 우리는 과거에 그 기차 놓쳤다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 We missed the train. 됐습니까? 그러니까 because we didn't leave earlier, we missed the train. 전부 다 과거에 뭐 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를 가정법 과거 완료로 if we had left earlier, 더 일찍 떠났었더라면 we wouldn't have PP, wouldn't have missed the train, 놓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거 두 문장을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뭐 참고로 선생님이 계속 because 보여주고 싶은데 아닐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똑같은 문장이죠. 됐습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 대신에 이런 거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써도 된다는 건 이미 다 지나간 문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정법 과거가 설명할 게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미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쭉 담겨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제목은 Tales of Birbal이죠. Birbal의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첫 문장. Akbar, the third Mongol, 아, 무굴이네요, 미안. Akbar, the third Mughal emperor, had a number of wise officials at his court. 그래서, 이제, 뭐였던 뭐가, 이제 여기 동격이라는 얘기가 뭐인 뭐, 이런 뜻이죠. 뭐인 뭐. 뭐인 뭐. 세 번째 무굴 제국의 황제였던 악바가, 이 사람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무굴 제국의 emperor, 황제가 있었는데, 세 번째, 이름이 뭐다? 악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had 가지고 있었죠. 뭐 갖고 있었다? A number of wise officials. 많은 현명한 공무원들이 있었단 말이죠. 신하겠죠. 여기서는 그 당시에는 신하들이 있었다. 어디에? At his court. 그의 궁정에. 그의 궁정에 많은 wise officials들이 있었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설명해야 될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a number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어느 부분은 뭐와 같은 뜻인 거예요? 일단 a lot of하고 같고 그 다음에 many하고 같아요? much하고 같아요? many하고 같은 뜻이죠. 됐습니까? a number of는 많은 이란 뜻이다. 자, 그러면 a number of가 나오면 a number of 나오면 선생님이 이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increase가 뭐 뜻이에요? increase. increase. 증가하다, 증가하다. 됐습니까? 자, 지금 하는 문법의 제목은 뭐하고 뭐하고 비교해야 된다? a number of하고 the number of의 비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A number of가 나오면 이 설명을 해야 돼요. A number of cars. 뭐 on the road. 뭐 이건 방금 설명 들었으니까 is겠어요? are겠어요? A number of cars is on the road야. A number of cars are on the road야. 예, 뭐로 바꿨을 수 있고 many로 바꿨을 수 있다며. 그럼 이거 안 만들어봤자 뭐예요? day죠, day.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건? are가 와야 되겠죠. 그리고 a number of cars are on the road의 뜻은 뭐예요? 이런 뜻이죠. 그죠? 많은 차가 도로 위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day를 day 취급해야 된다. day 취급. 여기서 그러니까 당연히 they are on the road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문장 the number of cars 뭐 increasing 하고 있는데요. 일단 increase의 뜻이 뭐라고 아까 가르쳐줬죠? increase 뭐하다? 증가하다라고 그랬죠. 그럼 이 문장의 뜻은 뭐냐 하면 뭐가 차량의 대수가 뭐하고 있는 중이다? 증가. 차량 대수가 증가 중입니다. 이 말이죠. 차량의 대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해석하면 이런 뜻인데 이거 앞만 길어봤자 뭐예요? 뭐겠어요? 뻔한 거 아니에요? 이거 뭐겠어요? 이거 앞만 길어봤자 앞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거? is죠, it.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가 답이다? is가 답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the number of 복수명사 a number of 복수명사랍니다. a number of 복수명사는 복수 취급합니다. 하지만 the number of 복수명사는 뭐의 개수란 뜻입니다. 뭐의 개수. 됐습니까? 뭐의 개수. 됐습니까? 어떤 숫자는 단수죠. 단수. 숫자 자체는 단수죠. it이죠. it. 그것이 증가 중이죠. 그것이 증가 중이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그것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요? 이거 그것이 증가하고 있다 그럽니까? 이거 그것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 취급하는 게 당연하다? it 취급하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것이 증가 중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a number of 복수명사는 당연히 이게 a number of가 내가 many라고 그랬잖아. 됐습니까? many 뒤에 many book이야, many books야, many money야. many books고 many cars고 안만 길어봐서 they 취급해서 they are on the road 해줘야 된다. 근데 the number, 그러니까 공통점은 뒤에 반드시 a number of든 the number of든 뭐에 개수와 관련됐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명사 와야 된다? 둘 다? 복수명사가 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수명사가 오고 그 다음에 얘는 many cars니까 many cars are on the road고 이거는 it is increasing이다. 그것이 증가 중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 좀 긴 설명 하나 드렸습니다. many wise officials at his court. 그래서 the third Mongol emperor인 세 번째 무굴 제국의 황제인 악바는 가지고 있었다 많은 a number of many wise officials at his court. 이 court가 법정 또는 테니스 코트 할 때도 이거 씁니다. 테니스장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궁정이라는 뜻이고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비슷한 말은 뭐가 있습니까? 피루시가는 palace가 있죠. 됐습니까? at his palace 그의 궁궐에 됐습니까? 뭐 똑같진 않고요. 뭐 관련이 있는 단어다. place하고는 다르죠. 뭐 그건 알 겁니다. 이건 장소란 뜻이고 이건 궁궐이란 뜻이죠. 그의 궁정에 왕이 거처하는 곳에 court에. 그 다음 문장 among them was 그들 가운데 있었다 이겁니다. Among them was a man whose name was Raja Birbal.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남자는 남자인데 이게 이제 a man이 선행사죠. 어떤 것 만들 때 어떤 남자 이름이 Raja Birbal이었던 남자가 있었다.
There was a man whose name was Raja Birbal. 됐습니까? 일단 어멍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겠네요. 어멍의 뜻은 뭐뭐 중에 또는 뭐뭐 사이에 이런 뜻입니다. 뭐뭐 뭐뭐 중에서 뭐뭐 사이에. 근데 뭐뭐 사이에 하면 여러분들 비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 생각 안 나십니까? between도 뭐뭐 사이에라 뜻이죠. 비트윈하고 어몽의 비교입니다. 비트윈과 어몽의 비교. 비교.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건 쉽습니다. 비트윈은 몇 개 사이에? 둘 사이에, 어멍은 셋 이상 사이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똑같이 뭐뭐 사이에 됐습니까?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할 때 뭐 씁니까? between you and I 이렇게 쓰죠. you and me 할 수도 있고요. 너와 나 사이에 둘 사이니까. 근데 나무들 사이에 할 때 뭡니까? among the trees 이렇게 한다 했죠. 우리말 똑같이 뭐뭐 중에 뭐뭐 사이에 이런 뜻인데 이건 둘 사이니까 between 쓰고 이거는 셋 이상이니까 among을 써야 된다. 됐습니까? Among them was a man whose name was Roger Birbal. 좀 이따 이제 심화 학습할 때 뭐 물어볼 거냐 하면 them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뭐. 됐습니까?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them에 대해서 물어볼 거고요. Among them was 그들 가운데 있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도치라는 게 있으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 뭐 문법이 있죠. 원래 도치도 따로 다뤄야 만큼 할 만큼 중요한데 문법이 이렇게 한꺼번에 뭉뚱그려져 있으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도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도치 쉽게 얘기하면 위치를 바꿨다 이겁니다. 위치를 바꿨다. 그럼 왜 바꿔? 왜 바꿔? 좀 더 색다른 느낌을 주거나 상대방에게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위치를 바꾼 걸 얘기합니다. 위치를 바꿨다 그러면 이제 영어 문장의 특징은 계속해서 문장 앞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뭐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주어 누가 뭐 했다 누가 뭐 했다 누가 뭐 했다 맨날 그러잖아. 그렇죠? 그동안 계속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뭐 이런 문장이죠. 그쵸? 이거 도치된 문장 아닙니다. 정상적인 맨날 봐왔던 문장. 주어 동사 나오죠. James goes to the shop 이렇게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도치되지 않은 평범한 문장인데 근데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이런 맨날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주어 동사가 아닌 where에 대한 대답 같은 걸 어디로 보내겠다? 앞으로 보내겠단 말입니다. To the shop! 가게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좀 더 설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좀 더 색다른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위치를 바꾼다 했으니까 일단 도치되지 않은 문장 먼저 해석하면 이걸 해석하면 뭐 제임스는 그 가게로 갑니다 이런 뜻인데요. 얘는 그러면 어떤 느낌이란 말이야? To the shop goes James는 그 가게로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간다는 걸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가게로 가고 있다라는 걸 좀 더 강조하고 싶어. 강조하고 싶으면 영어는 자꾸 어디로 보내던가요? 어디로 보내? 강조하고 싶으면 자꾸 어디로 보내? 앞으로 보내잖아요. 가게로 goes James. 제임스가 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도치에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 도치에서 조심해야 될 건 이거 조심하면 됩니다.
일단 잠깐만요. 여기다가는 표를 넣는 게 좋겠어. 비교할 거니까. 얘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C 일단 평범한 문장은 먼저 데리고 옵니다. 그쵸? 평범한 문장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변화를 줄 거냐면 얘를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 뜻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뭐 그냥 그 가게로 간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얘 도치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된다? 욕하는 것 같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럼 비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쵸? 자, 주어가 뭐일 때 암만 길어봤자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이건 암만 길어봤자 했죠? 그쵸? 그럴 때는 he goes 정상적인 순서 그대로 왔어. 근데 암만 길어봤자 안 하면 이렇게 해야 된대요. 이게 도치해서 조심해야 될 딱 한 가지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하나 더 비교해 볼게요. 'Jane is here' 이거 뭔 뜻이야? 'Jane is here' 이거 뭔 뜻입니까? 그렇죠. 제인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where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 계속해서 위치를 바꾸고 있습니다. where에 대한 대답이 도치할 때 저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앞으로 가는 걸 얘기합니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한마디로 뭐? 무슨 사? 부사죠. 부사. 부사가 도치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when, where,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도치가 될 수 있는데 도치될 때 조심해야 될 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게 이거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죠. 이거보다 주어가 더 길어질 수도 있잖아 이거. 그렇죠? 만약에 뭐 제임스하고 제인이 가게로 간다 하면 제임스 앤 제인 go to the shop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암만 길어봤자 안 하면 얘가 길어질 수가 있죠. 길어지면 문장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동사인데 얘가 막 엄청나게 길어지는데 만약에 원래 얘처럼 얘가 여기 가야 된다 그러면 얘가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는데 얘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동사가 빨리 등장해 늦게 등장해 늦게 등장하게 되죠. 영어 문장은 뭘 빨리 나오게 하는 걸 좋아해? 동사를 빨리 나오게 하는 걸 좋아하죠. 그쵸? 그니까 주어를 암만 길어봤자 안 하면 동사를 먼저 하고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는 녀석을 뒤에다가 빼놓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어 문장은 물론 강조하기 위해서 뭔가 동사 앞으로 보냈지만 그래도 뭐가 빨리 오고 싶어 한다? 동사가 그래도 빨리 등장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런데 얘는 지금 뭐 했어요? 얘를 제임스를 암만 길어봤자 했죠? 그쵸? 그니까 길어요? 짧아요? 짧죠? 그러니까 짧은 거 쓰고 그 다음에 동사 끝에 온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제인이 여기 있다 이거 도치시키면 그 다음에 이 옆에는 뭐 쓸 것 같아요? 제인이 여기 있다 옆에는 제인 암만 길어봤자 제인 암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거 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그녀가 여기 있다가 되겠죠 뭐. 자 그럼 도치시키기 시작하겠습니다. 얘가 강조받기 위해서 앞으로 갔죠?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떻게 온단 말이에요? 얘는 그대로 옵니까? 뭐가 빨리 나와야 돼요? 동사가 먼저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Here is Jane. 여기에 제인이 있습니다 라는 걸 도치시키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런데 얘도 도치시키면
얘도 만약에 얘처럼 똑같이 한다 해봅시다. 그러면 here is she가 될 텐데 is she 하면 is she 하면 여러분들 뭐 붙이고 싶어죠? is she 하면 끝에 뭐 붙이고 싶어죠? 근데 이게 묻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is she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도치된다 얘는? here she is. 여기에 그녀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지금까지 예문으로 보여드렸던 걸 도치를 설명하면 부사의 도치는 정리입니다. 지금 했던 거 부사 그러면 뭐 모를 수도 있으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 앞으로 간다. when이나 where나 how나 why에 대한 대답이 주어 동사 앞으로 가는 걸 보고 부사의 도치라고 하는데 도치에서 자 부사 동사가 나왔으면 뒤에는 안만 길어봤자 한 주어야 안만 길어봤자 안 한 주어야 그걸 보고 좀 고급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말로 라고 하겠죠. 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어느 쪽에 왼쪽 편에 보여드렸던 겁니다. 왼쪽 편에 보여드렸던 거 도치시킬 때 to the shop goes to the shop goes James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가게로 제임스가 갑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저 어떤 어수가 어순이 되는 경우가 있다? 앞만 길어봤자 한 주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제임스 앞만 길어봤자 he인데 he로 바꾸면 goes he 얘처럼 goes he 하면 안 되고 he goes 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원래 문장으로 가면 여기에 a man whose name was Raja Burbo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름이 Raja Burbo였던 한 남자 앞만 길어봤자 뭐예요? He죠? 그쵸? 그럼 만약에 얘가 He로 바꿨으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야? Among them was he가 아니고 Among them he was 했었어야 됐단 말이야. Among them he was 그들 가운데 그가 있었다 이런 표현이었으면 어떻게 됐다? Among them he was 근데 얘를 he 안 했잖아. 안만 길어봤자 안 했잖아. 그러니까 he was가 아니고 was a man의 위치로 와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문장에 대해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건 첫 번째 뭐? 어순 특히 was의 위치 됐습니까? 그들 가운데 있었다. among them was was의 위치 어순 주의하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 문장은 게다가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이과의 주요 문법이 뭐가 보입니까? 수익어 관계대명사가 보이죠.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among them was a man 더하기 and his name was Raja Burbo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among them was a man and his name was Raja Burbo 됐습니까? 그래서 whos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다? and his 다라는 거 그리고 그의 이름은 among them was a man 그들 가운데 한 남자가 있었고 and his name was Raja Burbo 그리고 그의 이름은 Raja Burbo라 했다. 근데 and his 대신에 이렇게 whose를 썼다는 거 오케이 계속해서 he was a famous 자 be famous for 외워야 되죠. 뭐 때문에 외워야 됩니까? 이 for를 비워놓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 자꾸 물어보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be famous for 뭐뭐로서 유명하다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는 지금 보이는 뭐예요? be famous for죠. 근데 뭐뭐로서 유명하다는 뭐였어요? 여러분들 뭐 할 때 배웠는데 be famous as죠.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유명하다는 뭐였어요? be famous
famous 2였죠. 여러분들 이거 뭐로 배웠냐 하면 famous 대신에 뭐로 배웠어요? 이걸로 배웠죠. be known for, be known as, be known to. 이런 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됐습니까? 알려져 있다라는 얘기하고 유명가. 지금 이제 선생님 무슨 얘기도 하고 싶냐? famous하고 같은 말이 뭐다? famous하고 같은 말이 famous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well known이다. 됐습니까? famous하고 well known하고 같다. be well known for, be famous for. 여기에 있는 녀석들 전부 다 well known으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입니다. be well known as, be well known to. famous, well known. 잘 알려지잖아, 이게 well known 했듯이. 잘 알려지면 유명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할 땐 전치사 뭐 써야 된다? for 써야 된다. be famous for. 됐습니까? 예,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죠. 까먹었을 테니까 다시 말씀드리고요. He was well known for his quick wit and was very wise with his words. 여기 was는 왜 있어야 될까요? 여기에 he가 생각됐으니까. 됐습니까? Okay. 그래서 he was, 즉 병렬 구조에 뭐랑 뭐가 연결된 거냐면 was famous for his quick wit, was very wise with his words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치사 몇 개, 이 문장에서 이제 일단 전치사가 몇 개 눈에 띄는데요. be famous for, 뭐 among이란 전치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들 가운데 할 때 among을 쓸 수밖에 없고요. among them was a man whose name was Roger Bravo. He was famous for his quick wit and was wise with, very wise with his words. 그러니까 말이 매우 지혜로웠다. 뭐뭐가 지혜로웠다 할 때 wise with을 씁니다. 뭐뭐가 현명했다, wise with. be famous for, 그 다음에 was very wise with, 이런 것들 전치사들 일단 눈에 띄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자리에 with 비워놓고 뭐 들어가겠니, for 비워놓고 뭐 들어가겠니, 이런 거에 준비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quick wit의 뜻이 뭐다? quick wit의 뜻이 빠른 재치. 됐습니까? quick wit. 그러니까 he was very witty 이래도 되겠죠. he was very witty. wit는 품사가 명사인데 witty 하면 품사가 뭐로 바뀌어요? 형용사로 바뀌겠죠. witty의 뜻은 재치 있는이겠죠. 여기에 있는 witty는 명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witty는 형용사, 재치 있는 witty, 재치 wit. he was very witty and wise, 이 말이죠. he was very witty and wise. he was very famous for his quick wit and very wise with his word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 번째 문장, 뭐 여러 가지들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문장에 설명할 게 많아서. 자, 3번 문장에 Thus, the emperor always liked to have Bravo near him 하고 있죠. Thus, 뭐 이거 Thus도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있니? 라고 얘기 많이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emperor always liked, 항상 좋아했죠. 뭐 하는 것을, Bravo를 가지고 있는 것을, near him, 그 가까이에. 뭐 버버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대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가까이에 버버를 항상 데리고 있기를 하면 되겠죠. 항상 데리고 있는 걸 항상 좋아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설명할 거 일단 thus, thus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였는지 쭉 아시죠? 됐습니까? thus는 뭐랑 뭐를 연결할 때 쓴다. thus 앞에 뭐 있고 원인, thus 뒤에 결과. 그래서 비발이 뭐를 어땠기 때문에 또 very witty하고 wise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데리고 싶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똑똑한 게 원인이 있고 비발이 똑똑하고 wise하고 witty한 게 원인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 임 황제가 항상 데리고 싶어 했다라는 얘기니까 이 사이에는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사이에는 자, 그래서 이 3번 문장에서는 thus가 이 첫 번째 유형은 여기에 비워놓고 뭐 들어가겠니 또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모두 다 고르시오, 이런 유형의 문제 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형의 문제는 이 문장 자체를 빼놓고 어디에 들어가면 좋겠니 라는 문제 유형에 대비해야 되겠죠. 보발이 매우 위티하고 와이즈한 게 원인이니까 그 결과 데리고 싶어 했다. 그러니까 2번 문장 다음에 자연스럽게 3번 문장이 올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세 문장으로 일단 서론 부분이 시작됐습니다. 문법적인 설명 대략 드렸고요. 일단 내용 파악하면 어떤 인물 소개가 나옵니다. 인물 소개. 맞습니까? 이름을 알 수 있는 인물이 몇 명 나와요? 두 명 나오죠. 누구랑 누가 나와요? 악발하고 빌발이 나오죠. 그렇죠. 악발가 되게 똑똑한 사람이죠. 그렇게 헷갈리면 안 되죠. 악발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 어떻다? 무굴 제국의 몇 번째 황제인데 세 번째 황제인데 됐습니까? 그의 궁정엔 뭐를 데리고 있었다? A number of wise officials를 데리고 많은 현명한 관리들을 데리고 있었죠. 됐습니까? 그리고 그 관리들 가운데 누가 있었는데 이름이 Raja Babar인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의 특징은 He was very witty and very wise. 됐습니까? 재치가 넘치고 매우 현명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황제인 누구는 악바는 누구를 버버를 어떤 성격을 가진 witty하고 wise한 버버를 항상 황제 근처에 두고 싶어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안 보고 말하기. 그래서 more of Tales of Birbal 이었죠. Tales of Birba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첫 소개는 뭐냐? 어떤 사람 소개로 시작하죠? 그쵸? 오케이. Birbal 소개합니까? 다른 사람 소개합니까? 누구 소개하냐고, 뭐 끄덕끄덕이야! 어? 악발 소개하죠? 악발은 어느 제국의 몇 번째 왕이었어? 무굴 제국의 세 번째 왕이었는데 뭐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고 있죠. 뭘 가지고 있었대요? 많은 현명한 관리들을 어디에 그의 궁정에 이런 문장이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했었다 갖고 있었죠. 뭘 갖고 있었어요? 많은 현명한 관리들을 어디에 그의 궁정에 이러죠. 그래서 누구는 악바는 뭐였는데 더 몇 번째 더 third 무굴 emperor였는데 뭐 했었다? head 했었죠. 무엇을 head 했었어요? a number of wise officials. a number of wise officials를 어디에? 웨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his court입니까? 전사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뭐? at his court에 그의 궁정에 Akbar, the third Mughal emperor had a number of wise officials at his cour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뭐라고요? 이 녀석의 특징은 뭐라고요? 동격이니까 뭐뭐인 이라고 해석하죠. the third Mughal emperor인 무굴의 세 번째 왕제인 이거 동격의 그냥 심표가 아니고 동격의 심표니까 뭐뭐인 이라고 해석한다 했고요. 오케이. 가지고 있었다 헤드고요. a number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a lot of나 many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니까 전시사 at his court 그의 궁정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강조하고 싶은데 뭐 하면 돼요?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인데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뭐 하고 싶으면 강조하고 싶으면 뭐 시키면 돼? 방금 배웠던 도치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헤드가 먼저 나와 악바 더 third 무굴 엠퍼러가 먼저 나와? 헤드가 먼저 나와야죠. 그래서 at his court head 악바 더 third 무굴 엠퍼러 a number of wise officials 이렇게 되겠죠. 도치를 굳이 시킨다면. 도치는 안 시켰지만. 다음 문장 뭡니까? 자, 이걸 받아서 시작하죠. 현명한 관리들 가운데. 그렇죠. 강조했죠. 그래서 뭐 시킨 문장? 다음 문장은? 도치시킨 문장이죠.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다? 한 남자가 있었죠.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 이름이 Raja Babar이었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 다음에 여기에 동사가 먼저냐 아니면 남자가 먼저냐 이게 중요하죠. 이 위치 이거 어순주의하라 했습니다. 이 위치에 들어갈 단어의 어순주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이과의 주요 문법인 뭐가 들어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들어있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them 있었다. 한 남자가 있었다. A man was ya, was a man ya. Was a man이라 했죠. Was a man. 어순주의라 했어요. Among them was a man. 이제 man을 꾸며주는 말 시작합니다. Whose name was Raja Birba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도치된 문장이다. 원래 문장은 뭐였다? A man whose name was Raja Birbal. 아, 자, 이 문장에 도치 안 된 문장도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참. 이걸 아까 설명 안 했네. 그래서 이 문장을 도치 안 시키면 이 문장에 도체 안 된 버전은 뭐냐. 그래서 누가 뭐 했다라는 말로 시작해야 되겠죠. 누가 뭐 했다? 누가? 이름이 Raja Birbal인 한 남자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해야 되니까 A man whose name was Raja Birbal이 있었다. Was 그들 가운데 among them. 원래 문장이 이거였습니다. A man whose name was Raja Birbal was. 이름이 Raja Birbal이었던 한 남자가, 한번 길어봤자 he죠. 그가 있었다 이 말이죠. He was among them. 됐습니까? 이게 도치되지 않은 문장이고요. 얘가 도치될 때 가고요. 그렇죠.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가죠. 가고 그 다음에 얘 한번 길어봤자 안 했기 때문에 he로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가 먼저 나오는 거. Among them was a man. 그들 가운데 한 남자가 있었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문장으로 뭐 whose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whose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다? And his name was. Among them was a man. 그들 가운데 한 남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의 이름은 Roger Burberry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이어질 내용은 뭡니까? 어떤 사람 소개했는데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되는 문장이죠? 그래서 내용이 뭐였습니까? 얘가 유명했죠. 뭐 때문에 유명했어요? 빠른 재치와 그리고 현명했죠. 뭐에 현명했습니까? 하는 말을 조심스럽게 현명하게 했다고 할 때 전치사 뭐 썼다 이런 것들 뭐 때문에 유명하다 할 때 뭐고 그 다음에 wise 뒤에 어떤 전치사 조심하라 그랬죠. 그의 말에 현명하다 할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그는 유명했다. 뭐 때문에 그의 빠른 재치 그리고 어땠다? 현명했죠. 그렇죠? 현명했는데 뭐 여기에서 이제 여기 전치사 문제는 여기 전치사 뭐 들어가니 이 얘기 조심하라 그랬고 여기 전치사 뭐 들어가니 이거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는 유명했다? He was famous. 전치사 뭐? For죠. He was famous for his 빠른 재치 quick wit죠. 그리고 and죠. 현명했다? 매우 현명했다? And was very wise. 전치사 뭐였습니까? 여기 들어가 전치사 조심하라고 했는 거 뭐? With his words였죠. 됐습니까? Be famous for 라든지 with 같은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witty 같은 거 오면 안 된다 했습니다. 여기는 명사 올 자리니까 형용사 쓰지 마시고요. 만약에 he was 다음에 얘를 집어넣으라면 he was very witty 하면 되겠죠. He was very witty and was very wis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it는 명사고 witty는 형용사니까 비동사 뒤로 가고 싶으면 이로 가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wit의 형 그러면 wit 거꾸로 wit의 형태는 어떤 형태? witty 같은 형용사 말고 wit 같은 명사형 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and was 됐습니까? 얘는 was까지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he was famous and he was wise니까 was 생략도 가능하다. 유명했고 현명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유명해진 이유가 뭐다? 그래서 뭐 이런 거 하겠죠. 이 대답 듣고 싶어? 아 이거 하면 되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아따 재미없다. Why was he famous죠? 왜 유명했니? 그의 빠른 재치 때문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is quick wit만 대답을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was he famous for? 하면 되겠죠. What was he famous for? 그래서 for what이 무슨 뜻이니까 무엇 때문에 라는 뜻이니까 뭐로 바꿔 써도 된다고. 왜? 뭐 때문에 일찍 일어났어? 왜 일찍 일어났어? 똑같은 얘기죠. 됐습니까? For what? 됐습니까? What was he famous for? 또는 why was he famous? 왜 유명했니? 뭐 때문에 유명했니?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문장은 뭡니까? 다음 문장의 시작에 조심하라 그랬죠. 이게 원인이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항상 곁에 두고 싶어 했던 게 결과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뭐? 뭐로 시작합니까?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주는 그 중요한 단어로 시작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황제가 항상 좋아했다. 무엇을? 그의 가까이에 그 버바를 데리고 있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작하는 단어는 바로 thus죠. 그래서 thus. 그래서 the emperor가 항상 좋아했다? Always liked 했죠. 항상 좋아했죠. 뭐 하는 거? Berber를 데리고 있는 것. To have Berber. 어디에? Near him. 됐습니까? 그의 가까이에 두기를 좋아했다. 오케이. 그래서 뭐 does 대신에 좀 이따가 뭐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 자체 빼놓고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 라는지 아니면 여기에 뭐 들어가면 좋겠니? 이런 거 낸다 했습니다. 뭐 빈도부사의 위치는 일반 동사 앞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to have 대신에 having 됩니까? like니까 이 형태도 가능하죠. 이 형태 둘 다 가능하죠. like니까 둘 다 목적으로 가능하다. like always liked having Berber. 됐습니까? 오케이. 힘 누구 대신 왔다 뭐 이런 것들 살펴보겠지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그러면 심화학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꼬리들이 아니니까 뭐예요? 이건 꼬리니까 아닌 거예요. Tales of Bilbao. 누구의 이야기 할 때 전체 of 쓰겠죠. Tales of Bilbao. 빌발의 이야기들. 오케이. 그래서 쭉 일단 빈칸이나 선택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악발 시작. 악발. The third Mughal Emperor가 뭐 했다? 해대했다. 무엇을? A number of many. 어떤 officials? Wise officials. 어디에? At his court. 그의 궁전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건 안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offices. 사무실 갖고 있었던 거 아니죠. Officials를 갖고 있었죠. 다음 문장.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도치된 문장. Among them. 있었다. Was a man. 됐습니까? 그리고 이 was는 위치도 중요하다 했습니까? 했습니다. Among them was a man. Man은 man인데 어떤? Whose name was Roger Burb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질문. Them이 뭐 대신 왔냐 물어봤네요. Them은 뭐 대신 왔습니까? 그렇죠. Wise officials 대신 왔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구들 가운데? 현명한 관리들 가운데, 신하들 가운데, wise officials 가운데, among the wise officials 이 말이죠. Among the wise officials, 그 현명한 관리들 가운데 한 남자가 있었다. Was a man. 그 다음에 whose name was의 뜻이 whose name was Roger Burbery. 이름이 Roger Burbery인 한 남자니까 이거 한 칸으로 whose name was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Named. 그렇죠. named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장 among them was a man named Roger Burbery 이렇게 되는 거죠. among them was a man named Roger Burbery. 비르발인가요? 뭐 이게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무굴 사람들은 이걸 비르발이라고 읽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문장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했습니다. 도치 안 됐을 때 어떤 문장이다. A man whose name was Roger Burbow was among them. He was among them. 이런 식으로 한다 했습니다. 그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이제 후스가 사용되는 거 뭐 그 다음에 후스 대신에 and his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거 and his name was Roger Bobo 또는 뭐 whose name was 대신에 named 이름이 뭐뭐였던 이런 뜻이니까 그 다음 다음 빈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Roger Bobo was famous for his quick wit 그쵸 아이고야 wit가 명사니까 명사 꾸며주려면 무슨 형태? 형용사 형태 와야지 부사 형태 오면 안 되겠죠 He was famous for his quick wit and he was very wise with his words 그의 말에 매우 현명하게 했다 그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추친 he는 뭐 대신 왔다? 그렇죠 Roger Bilbao 대신 왔죠 됐습니까? Roger Bilbao was famous for his quick wit and he was very wise for wise with his words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그래서니까 뭐 thus 접속 부사라 했죠 thus 원인과 결과 그래서 매우 wit가 있고 그 다음에 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I'm always liked having Bilbao near him 또는 본문에 있듯이 to have Bilbao near him 그래서 him부터 먼저 할까요 him은 뭐 대신 왔다 악발 대신 왔죠 됐습니까? him은 악바라 대신 왔고요 그 다음에 thus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였습니까? thus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였습니까? therefore 또 원인과 결과를 이어줄 수 있는 thus 그래서 therefore 또 뭐 일단 여러분 중 1, 2였으면 so 근데 so는 접속사기 때문에 여기 잘 이제 안 쓰게 될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얘는 이제 접속사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결과로 as a result, thus, therefore, so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에 c로 시작하는 거 하나 가르쳐줬는데 consequently 이게 전부 다 그래서 또는 결과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thus therefore so as a result consequently 되게 어려워 보입니까? 고1 되면 당장 만날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게 멀지도 않았습니다 어우 이런 거 어떻게 외워요 선생님 외워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데 어떨 것 같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수업 잘들 정리하시고요 시험 얼마 안 남아서 주말에 한번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보강 일정은 톡으로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